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1월 초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1월 8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1월 첫 번째 거래일까지만 딱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으로 인공지능 테마주들 좀 우량주들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량주 위주로 좀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 전략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테마주 형태로 단기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스닥 지수의 14,400포인트의 반등 여부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보안 테마 이런 이제 다른 쪽의 이제 테마주들은 오늘 또 강하게 수급 이제 상승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당분간 코스닥 지수 기준 860포인트를 방어해 주는지 그리고 위로는 지난 7월달, 8월달 고가 수준이었던 880에서 93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살펴볼 종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이 거래일 연속 초강세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보안 관련주 그리고 CBDC 관련주로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데 인공지능 아바타 보안 인증 체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 종목 오늘 3,450원 혹은 3,400원 정도를 손절 잡고 현재가 밑으로 3,650원 밑으로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관심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